Nice Game TV. Don't mean a thing if you ain't got that swing. <시작부터 욕질이야. 웃음> 자, 고품격 LOL 토크쇼 롤러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 좀 방해가 되고 쓸 데도 없고 거슬리는 분들은 쫓아내고 오늘은 좀 담백하게 사장이랑 빵테비야 그리고 이 자리에 카피디가 올 거예요. 너무 좀 고품격이지 않나요? 이제 백도 생겼습니다. 오늘 그리고 시청자분이 치킨을 보내줬어요. 네, 그 가넷이라고 게임하는 분들 중에서 아실 수 있는데 경환이라는 친구가 있고 그 예전에 워3 때부터 뭐 카오스부터 해가지고 이런저런 게임 잘했었던 친구, 예전에 이제 저랑 같이 막 대회도 나가고 그랬던 친구인데 그 챔피언스 16강 나갔었대요. NEL 넬이라는 팀명으로 나왔었는데 그 친구가 제가 이제 나이스게임팀 홈페이지 글을 올렸거든요. 롤러한테 저 이렇게 막 먹고 이러니까는 막 거창하게 협찬 이런 것도 필요 없고 시청자분들께서 좀 조공을 받쳐주시면은 저희가 시청자분들 그 하고 싶으신 말씀 같은 걸 좀 방송에서 좀 언급을 해드리겠다라고 했더니 한 말이 뭐였는지 알아요? 살 뺀 게 보기 좋으니까는 제발 좀 어떻게 하라고. 표정 써가지고 재미가 없어. 짧게 시청자 이거를 해줘야 될 거니 뭐 재밌자고 한 거야 내가. 아니, 너무 길잖아 앞에 멘트가. 짧게 해. 시청자 누가 보내줬는데 감사하다. 잘 마시게 까면 되지. 여기 성의가 없어. 아 성의가 없는 게 재미가 없잖아. 그냥 재밌게 해봐. 재미없는 게 약간 재밌게 할 수 없는 거 그냥 빨리 짧게 하라고. 아, 재밌게 해봐. 아니 그거 보내주신 분 누구라고? 민경환. 민경환 씨 잘 먹겠습니다. 원래 치킨 세 개를 보내주셨어요. 네. 순살로 또 빗돌이 싸가지 없게 그냥 보내주면 보내준 대로 먹으면 되는데 뼈를 막 발라먹기 귀찮다고 순살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갖다 붙이지 맞잖아. 그래서 뼈 없는 순살로 보내드렸어. 세 개를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챔피언스 보면서 배고파서 하나는 그냥 먹었고요. 두 개 남아있습니다. 드실래요? 감사합니다. 드시고 싶으신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보내드릴게요. 오늘 어차피 남을 것 같은데 이건 네네치킨. 네. 저희 10장 모았어요. 다음에 공짜. 이게 보니까 홀스 형하고 동수 형 있으시면 잘 드시잖아요. 그래서 다 먹어. 아 그래요? 어. 다 먹는 거 다 먹어. 오늘은 사전에 저희는 먹었기 때문에 같이 먹었지 뭐. 그러니까 먹었기 때문에 배불러가지고 좀 이따 오늘은 카피디가 제대로 치킨 파밍 할 겁니다. 카피디의 방송 욕심. 오늘 진우 형이 왜 없는지 홀스가 왜 없는지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아 재밌게 설명해 보세요. 아, 뭐, 뭘 재밌게 설명해. 또 말하면 길다 그럴 거잖아. 아, 재밌게 설명해. 아, 봤죠? 뒤끝 봤죠? 재밌게! 이게 빅돌이야! 제대로 어떻게 하는지! 뒤끝 쩔어! 아이, 빨리 빨리! 그럼 하면 되지, 뭘 또! 아니, 낮게 탑 아니십니까? 그래서 애들이랑 방송 못하겠어. 진우 형 없으니까 말이 터진다. 자기가 아직 경자인 줄 알아. 불편해가지고 말을 못해. 자기가 아, 경자인 줄 알아. 아, 되게 오래 하셨는데. 그니까. 아, 진짜. 오, 기집애도 아니고. 아, 진행해보세요. 해봐요. 야, 진우 형이 오늘 회사 나오셔서 안 나왔어요. 그 끝이에요? 네. 진짜 짧게 한다. 진짜 재미없게 짧게 한다. 그래서 저희끼리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저희가 뭐지? 어제 방송 뭐였죠? 장인어른. 장인어른에서 홀스를 좀 깠어요. 홀스 좀 깠더니 방송을 보고 재밌었나봐요, 자기도. 그치, 웃겼지. 웃겼나봐요. 그래서 아, 오늘 롤러 할 때 자기를 좀 까라. 자기를 까라. 아예 대놓고 까라. 시간을 주겠다. 홀스 까는 시간을 만들자. 라는 글 하나 게시판에 싸지르고 안 왔어요 회사에. 네, 그러고 나서 저한테 전화를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까라. 근데 내가 있으면 너네가 까는 게 불편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내가 회사를 가지 오늘 안 가고 빠질 테니 너희끼리 해라. 나는 명분을 내세워서 그냥 안 나온 거지. 어디 부금 들리는 것 같아. 이거 뭔 개소리야. 그러니까 나오기 싫은 명분을 자기를 까는 걸로. 그것도 또 그것 때문에 안 나오니까 미안했었나 봐. 아까 카피디랑 통화를 하는데 막 그걸 되게 둘러서 말했대 막. 막 진짜 막 그러니까 나 안 갈게 이 말은 하기는 미안하니까. 그러니까 막 자기가 그러니까 피디 형이 또 알아. 그러니까 진짜 빨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안 오시네. 안 오시네. 그러니까 그래놓고 뭐 무슨 자기 뭐 애들이랑 놀아주는 거 힘들다 가장이 니들이 가장이라서 아냐 하면서 아까 나한테 가장 되면 알게. 가장 되면 가장 되면 그때 생각해볼게요. 우리 아니니까 아직 중박이니까 누가 경을 찍어래? 우리 탓인가? 아 그렇잖아.
가장 되면 알 거야. 안 될지도 모르지 당연히. 그러니까 되면 그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수 형은 왜 없죠? 그게 갔어. 동수 형 지금 사실 저희가 쩔었어. 지금 8월이 우리가 방송 언제부터 했지? 3주 됐는데. 아 2주 월캠까지 하면 2주 동안 모셨죠? 네. 웃기지마 씨. 한 달밖에 안 해가지고 지금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지고 6년째 이 지랄하고 있는데 씨. 지금 저희가 8월 어떡해요. 8월 6일부터 풀방송. 8월 6일부터 주말에 뭐 월탱에 IEM에 뭐다 막 다 풀방송 해가지고 솔직히 말해봐. 2주 동안 못 쉰 사람 이제 3주째지. 다 모셨지. 아니야 쉬긴 쉬었어. 우리 셋밖에 못 쉬었어. 안 보셨어. 그런가? 월탱 우리 월탱 주말에 다 나왔잖아. 아 기네. 나머지 실권 쉬었다니까. 에휴, 아직 뉴비라서 그래. 동수 형도 아직 뉴비라서. 너무 진지 빠지네. 형 너무 진지 빠지네. 아 이거 너무 진지 빠지네. 컨셉이죠. 주말에 시간이 없어서 여자를 못 만나잖아.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내일 쉬는데 누가 진짜 여자 만나나요? 약속 잡은 대로. 여러분 여러분 카피드 핸드폰도 샀어요. 핸드폰 샀어요. 핸드폰. 아까 아 동수 형이 유리몸이에요. 의외로. 아, 약간 몸이 생각보다 헬스클럽 무슨 사장 같지만 룰을 다 그리고 공격적을 막잖아. 방어력이 약해. 체력도 딸리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약간 포텐트 한 번 딱 쏟아붓고 쫙 빠져. 그러니까 약간 이런 말 해도 되나? 조루? 우리 막 던진다 진짜. 아, 장난 아니다 진짜. 지금까지 봤던 롤로와는 달라요 지금. 롤로와랑 작정하고 롤로 왔네. 그러니까 순식간에 모든 걸 쏟아붓고 탈진 상태로 이제 집에 가셨습니다. 아, 왠지 마스터리도 20일 0으로 찍으신다면 방어 안 찍어요 아예. 집에 가셔가지고 적절한 비유인 것 같긴 한데 진짜 없어 보인다. 4명이서 먹겠습니다. 난 동수가 몰랐는데 눈이 안 좋대. 아 그리고 그러니까 동수 형이 눈이 진짜 안 좋아요. 프로게이머 하다가 눈도 이렇게 계속 모니터를 보면 눈이 아예 안 보인다 아예. 그런 것도 있고 뭐 터널 중군인가? 그건 역시나 있고 프로게이머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눈이 너무 안 좋아서 그 피로감이 먼저 오는 건가 있어요. 근데 계속 진짜. 근데 게임은 참 열심히 하죠. 아, 게임은 열심히? 저 아까도 게임하고 계셨는데? 맞아요. 아, 지금도 한번 게임 예. 네, 하고 있을 겁니다. 낙겜 정열면 접속해 있는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보니까 스크린 뛰시던데. 심지어? 예, 이번에 대회 나가시는 것 같던데 그 준비차 스크린 뛰는 게 아닐까. 자 일단 그래서 오늘 4시 저녁 4시 네. 일단 좀 잡 얘기로 시작을 해봤고 빨리 빨리 가 빨리 가. 심지어 나머지 다 퇴근했어 지금. 딱 이게 전부야. 아 자막도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다 해주셔야 돼요. 게다가 원... 루니어스도 제가 급하게 불렀고 원래 아니 원래 온다고 그랬어요. 올라온다고 했는데 네. 잘 됐어요. 타이밍이? 타이밍이 좋았어요. 네. 카피는 좀 이따 올 거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얘기는 최근 LOL 대회 동향. 일단은 방금 전에 챔피언스 4강이 마무리가 돼서 결승 대진이 결정이 됐고. 아 맞아요. 최근에 이제 대표가 EU 지역 쪽도 대표가 3명, 세 팀 맞죠? M5, SK, EU, SK. 네, 이렇게 세 팀. SK, EU 세 팀이 뽑혔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나진소드가 지금 오늘 아쉽게 패배를 해서 나진소드가 못 올라가죠. 아 그런가요? 나진소드가 못 올라가죠. 아 맞다. 서킷 포인트가 부족해서 나진소드가 5위 안에 못 들어서 4등 같은 경우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3위를 하면 되죠 아마. 아, 3위를 하면 아, 될 거예요. 3위를 하면 되는데 블레이즈가 이제 또 워낙 세니까 그게 조금 애매한 상황이 됐고 그래서 지금 아마 오늘 경기를 누구보다 그 월챔 국대로 올라갈 수 있는 다른 팀 선수들이 좀 열심히 이유를 응원하지 않았을까. 그쵸 그쵸. 그랬겠죠. 블레이즈하고 소드가 하면 솔직히 블레이즈를 살짝 좀 더 쳐주죠 확실히. 아 근데 소드가 진짜 기대를 많이 받았는데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어요? 잘 봤습니다. 예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미는 없었어요. 경기 자체가 뭐 임팩트 있고 뭐 이런 경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좀 EU TV 스타일 때문이 아닐까. 나중에 아무리 있어요. 찔러도 EU는 반격을 하기보다는 버티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진짜 1경기 초반이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 아, 나진소드가 진짜 미친 듯이 던지는 것 같은데 그게 막 다 먹히는 그게 진짜 재밌었는데 오늘 그리고 확실히 좀 송 아쉬웠죠? 아쉬웠죠? 아, 미드 라이너? 네. 나진 송이라고 예전에 이제 카오스 때부터 우승 청부사라 그래가지고 짜본티드 팀을 들어갔다 하면은 이제는 우승시키는 그랬는데 원래 그렇게 못하는 애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6강부터 쭉 못, 좀 불안했으면 오늘 게 별로 임팩트가 크지 않았는데 오늘 경기 제외하고 다 되게 안정적으로 잘해줬어요. 그러니까. 정말 잘해줬는데 근데 오늘 프로게 선수와 어떤 그 이상하게. 개인차가 확실히 나오면서 솔킬이 좀 많이 나왔죠. 솔킬도 의외의 솔킬이 좀 많이 나오고 그런 장면이 보이면서 그러니까 좀 미드를 낮에는 확실히 노리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좀 오히려 안 먹히고 아리가 먼저 죽는 이런 그림이 나와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뭐 압도적으로 진 게 아닌가. 아리가 좀 자주 끊겨갖고 그것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좀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끝나고 인터뷰 잠깐 봤었는데 그 프로겐한테 그거 물어봤거든요. 계속 미드 이제 이석기벤 당하지 않았냐 그 기분이 어땠냐면 근데 잘못 들은 건지 모르겠는데 전 제가 들은 거는 프로겐이 내가 그라가스를 잘 하지도 못하는데 그라가스를 계속 벤에서 의외였다라고 말을 하는 줄 알았는데 통역할 때는 이제 그 부분은 빠졌는데 아마 프로겐이 그라가스를 한 게 그렇게 좋지도 않았고 진짜 이건 좀 뭔가 알렉스 이치를 의식을 해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라가스 밴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습니다. 아, 제가 말이 없는 거는 그거 보다 말아서 할 말이 없어서 그래. 재미없어 LOL 방송 솔직히 우리 것도 안 봐.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그 롤 대 보면은 보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운영만 봐요. 운영 그럼 운영 이렇게 말하면 되게 잘하는 거 같아. 되게 있어 보이죠? 그쵸 막 되게 레이팅이? 천삼백! 나는 게임 볼 때 운영을 본다! 천삼백이 챔스에서 운영만 보고 있어. 운영만 봅니다. 천삼백이 레이팅 천삼백 재미가 없다니까. 개인기야 어차피 그 정점에 올라온 사람들 그 선수들은 그 종이장 차이라서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그 개인기가 형, 있어요. 형이라면 종이장 차이 아니고 걔네가 그렇게 말하면 형도 종이장 차이 알았어 알았어 자다 일어나도 해 이렇게 자다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나 일단 보는 건 운영만 봐가지고 그냥 오늘 그냥 스타일이 워낙에 달라서 1300이 한창 운영 볼 때죠. 그런 거 따질 때지. 나도 한참 그랬으니까. 지금은 내렸으니까 안 따지고 난 그냥 이제 해탈했어. 저도 이제 지는구나. 종이 1300장 차이. 맞네. 맞네. 종이 1300장 차이. 근데 답답한 거는 우리나라에서 운영 볼 건덕지가 없어. 맞아요. 그냥 찌르고 죽이고. 건덕지가 없어, 진짜.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러니까 내가 눈이 낮아서 그런 걸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한편은 뭐 그걸 못 봐서 그러니까 아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운영 하는 거를 그러니까 단순하게 일로 덩어리로 움직여서 여기서 이제 타워 부시고 다시 내려와서 타워 부시고 이런 운영이 아니고 종합봉길형님 감사합니다. 그 미세한 운영 그런 거를 내가 못 봐서 이렇게 입을 터는 걸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단조롭다고 해야 되나? 좀 더 뻔하다. 어떻게 보면 블레이즈가 이제 그치, 조금 그 거기서 변화를 주는 시발점을 이렇게 터뜨리기 시작하는 그 타이밍 지금 그런 거 스타일 같아. 자체가 지금 그리고 오늘도 이제 이긴 그 소드가 이긴 경기가 시비르로 이겼는데 시비르를 블레이즈가 일단은 보여줬었고 그 다음에 인비터스 게이밍이랑 CLG랑 할 때도 그때 아 누구죠? 덤립이 마지막 경기에 11위를 했었고 11위가 요새 좀 주목받는 게 그러니까 마법봉호막으로 흡수를 받는 것도 있지만 선수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니까는 푸시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 맞아요 그 더블리프트가 배틀로얄에서 운영했던 것처럼 혼자 이렇게 빠져가지고 라인을 밀어서 라인상을 유리하게 놓다든가 아니면 오늘 그 챔스에서 언급된 것처럼 방어 타이밍에 정민현을 빠르게 잡아가지고 터렛을 좀 강력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운영 그 카피뇽이 말한 것처럼 운영 쪽을 요새는 선수들이 좀 신경을 쓰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11위가 사실 운영에서 장점은 W 쿨다운 때문이거든요. 네. W 쿨다운이 마스터라면 2초가 돼갖고 짧아가지고 그걸 이용해갖고 최대한 푸시를 하고 게다가 그건 평타 기반이잖아요. 평타 그렇죠. 데미지에 추가되고 평타가 캔슬도 되고 캔슬도 되고 거기에 대상이 6 그쵸 타사신가? 예, 여러 번 튕겨갖고 그거 자체로 부메랑 공과 같이 날렸을 때 한 라인 무조건 정리한다는 점 때문에 쓰지 않을까. 또 뭐 단군이 아 단군이래 최근에 그 어떤 원딜의 생존 스킬이 강조되는 가운데서도 좀 시비르가 이제 또 그 메타를 좀 깨려고 요새 프로팀들한테 연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리고 또 지금 PVE 서브에 패치 노트 예정된 게 이즈리얼이랑 코르키가 유럽에서 그렇게 많이 쓰니까는 하향이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아, 맞아요. 근데 시비르는 그걸 좀 피해 갔으니까는 아마 롤드컵쯤에는 또 뭔가 거기서 변화가 있지 않을까. 전통적인 플레이를 해서는 이후로 이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운영의 최고봉이 뭐냐면은 그냥 위험한 상황, 그러니까 죽을 상황, 칸타
그런 거 상황을 아예 안 만드는 게 제일 잘하는 거야 그냥. 그게 이유지 사실은. 그러니까 죽을 상황을 아예 안 만들어. 그럼 죽을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밑바닥부터 CS 하나하나 먹는 거부터 이게 차이가 있어. 실제로 난 보이지. 난 IEM 때도 SK가 잘 끊었어. SK가 이유를 잡을 때 보면은 초반부터 완전히 그 이유를 노리고 갖고 온 전략이 되게 많았어. 되게 꽐어. 초반부터 완전히 1렙 싸움부터 완전 꽈서 플레이해서 결국에 차근차근 그걸 쌓아서 승리를 가져갔는데 일반적으로 니네도 크고 우리도 커서 라인 싸움하고 적당한 타워 밀고 뭐 용 싸움할 때 용 싸움하고 이렇게 하면 이유를 잡기가 너무 힘들어. 근데 나 오늘은 소드도 특히나 1경기 같은 경우만 봐도 그런 걸 좀 준비한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다이브도 하고 라인 싸움 같은 경우도 하고 해서 사실은 굉장히 좋았었는데 그게 좀 뭐라 그러지? 시나리오를 짜다가 만 느낌. 물론 다 연습을 했겠지만은 중반 이후부터 집중력을 잃었다고 그러나? 조급하다고 해야 되나? 네. 시간 더 끌면 우리가 진다.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런 그러니까 후반 가면 이유가 너무 세다. 좀 이런 인식이 네.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무조건 승리해서 하나 더 밀고 더 밀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졌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조합 자체가 계속 운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여지도 있고 맞아 아리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상하게 좀 무리 수를 하면서 딱 그 제 생각에 드래곤 타이밍이 좀 중요했다고 생각하는데 드래곤에서 10대 6이었나 그 상황에서 싸움을 하는데 아리가 너무 전면에 있었어요 항상. 그러니까 팀 전체가 너무 앞으로 가려는 경향을 보였어요. 좀 뒤에서 싸워도 좀 드래곤 안 먹히더라도 뭐 타워밀 뭐 차근차근 뭔가 생각해볼 여지 충분히 많은데 왜 이렇게 앞으로 가지? 그러니까 조합이 좁은 지역에서 싸우기 유리한 조합도 아니었는데 상대가 사실은 훨씬 좋았고 굳이 용 지역에서 싸웠던. 그러니까 이유가 더 잘했어. 네? 끝났어. 예 네, 맞아요. 말파 누누 카더스였는데 누누 궁이 전면에서 사용이 될 걸 생각을 했어야 되고 말파가 탱킹할 걸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렐까지 있고 뭔가 처리를 하나씩 하나 끊고 차근차근 끊은 다음에 그 다음 원딜 끊으면서 카더스를 같이 끊는 뭐 이런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안돼 후 하다가 우르르르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벤 베스트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라가스를 빼고 카서스 애니비아 1회를 밴을 하면은 이유는 좀 확실히 그래도 그나마 할만하지 않을까. 난 1회를 세 판을 다 닉들을 준 것도 좀 실수가 아니었나 싶어. 아니야. 그러니까 난 1경기 봤는데 그게 판이 어디서 뒤집어졌냐면은 미드에서 그 아리가 코르키 잡으려고 다이브요? 다이브? 그러니까 원래는 그걸 매운 맞아가지고 죽었을 데미지거든? 맞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 안 죽어서 그 뒤로 끝났었기 그 다음부터는 계속 버틴다는 얘기야 결국은. 스킬 다 빠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잡았으면 나진이 이겼어 그 경기에. 아리가 되게 극초반에 앞으로 두 번 돌진했어요. 천상계 납시였다. 됐고 다른 다음 얘기 아니 왜? 아니 잠깐만 왜? 그러니까 내가 썼어. 아니 내가 본대로 얘기한 건데 그냥 이 말은 해도... 맞아요 이거 이 말은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 거기서 나진이 그 코르키를 따고 시작했으면 아리가 죽었어도 그걸 따고 시작했으면 맞아요 맞아요 2차 타워 이상까지 다 밀었다고 그게 우리가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안 돼? 레이팅 올리고 시즌 3를 노리자? 알았어 이걸 알았어 아니, 시즌 3때 이 말은 제가 보증해요. 이 말은 맞아요. 거기서 만약 코르키 잡았으면 미드 타워 두 개 밀리고 드래곤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뒤부터 뭐지? 순삭을 못했어 아예 그 뒤로 그 전까지는 순삭이 가능했었는데 그 뒤부터 그치. 순삭이 안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계속 밀린 거야. 용 싸움에서도 결국에는 체력 엄청 조금 남아서 다 빠지니까는 그때 쫓아가다가 죽고 아리 궁극기가 없었고 그게 쳐컸어. 아까 아리가 막 먼저 맞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살긴 살았는데 혼룡질주가 빠지니까 그렇죠. 그런 게 좀 추격이 안 되는 게 아쉬웠었던 것 같아. 거기까지 거기까지요? 그리고 최근 대회를 보면은 확실한 건 누누킹은 이민을 가야 돼. 아, 약간 좀 선지자야. 선구자야. 이번에 누누 너프 되더라고요. 그니까. 그, 뭐냐, 2. 예. 2가 슬로우가 너프가 되더라고요. 4초, 3초로 너프가 돼요. 우리나라만 이상하게 누누가 안 쓰는데 누누가 좀 많이 싸서 그런가? 장인어른이 역시 그걸 알아보고 저희가 또 누누킹을. 아무튼 오늘 경기는 이유가 더 잘해서 결승 올라갔고. 집에 가고 싶구나. 그래서 결승은 안 돼. 아니, 이게 돌고 도니까. 돌고 도는 프로그램이야 원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중심을 잡아주는 거야. 오케이. 너 홀수형이 없는데 자꾸 네가 홀수 역할을 하려고 하잖아. 홀수 코스프레 하지 말라지. 할 게 없어서. 아 진짜 할 게 없어서 홀수 코스프레 하냐? 이유가 잘한 걸로? 야, 이유가 더 잘한 걸로. 아, 빨리 가고 싶어. 그러니까 이거 뭐 이유가 우리요? 원래는 뭐 나진보다 못해서 못하는데 오늘만 잘한 게 아니라 그냥 느낌이 이유가 더 탄탄하다. 그리고 이번에 그 외국에서 또
프로 팀들 순위를 뭐 물론 객관적으로 했다고는 하지만 주관적이긴 한데 발표를 했는데 이유가 아직도 그래도 상위 압도적이거든요. 이번에 뭐 아주부 두 팀이 상위로 올라가긴 했지만 이유가 워낙 센 팀이니까 아쉽게 됐네. 어쨌든 낮에는 진짜 저 오늘 경기는 네. 그렇게 하는 걸로 저 이어 넘어갈 것 같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네. 가위 없나요? 손으로 찌르면 돼. 야 이런 거 안 먹어봐서 아 진짜 뜯어주지 다 누가 나 뜯어줬겠지 이렇게까지 하고 남기게 봐 나 게임 중간평가 힘들다 저희 나이스게임TV가 그래도 성과가 좀 있었어요. 시청자도 많이 맞아요 그리고 어제 추천수 만 넘었잖아. 어제 추천수 만 개를 채웠고 근데 순위 떨어졌다. 나 오늘 살짝 기대하면서 이렇게 눌러봤거든? 아니 그게 반영이 바로바로 되는 게 아닌 거 같아. 아니야 일주일치가 그러니까 일주일치가 계속 이렇게 적어돼서 그래. 어. 이번에 아케이지가 떠갖고 아케이지 그런 거 없어. 아니야 그냥 원래 상관없어. 우리가 그냥 우리가 약해. 더 받아야 돼 더. 더? 어. 아케이지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어 12시 넘었나? 넘었네. 추천해주세요. 추천 한 번씩. 이미 떨어졌어. 내일 또 떨어져. 왜냐면 3000개였어. 3000개에서 떨어졌어. 어제 장인어른 때 마지막 때 받은 게. 아무튼 월요일 뭐였죠? 배틀로얄. 네. 배틀로얄 재밌었고. 5만 명이 봤고요. 오. 5만 봤어? 아, 다 앞에서. 누구 대 누구였지? CLG 대. 아 CLG 대 IG. 아, IG 대 CLG. 리벤지. 세계적으로 이, 굉장히. 5만 봤나? 다 앞에서. 아프리카만. 4만 7천? 4만에서 5만 사이. 어. 4만 후반 정도 봤어요. 아 아프리카를 많이 봤구나. 아프리카 조금 트위치도 많이 봤고. 아니야 트위치도 2만 예전보다 그 전보다 떨어졌고. 그리고 스트림 그러니까 다운팟 감사합니다. 5만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괜찮았고 화요일 LNB 넌 얘기하지 마시다. LNB는 따로 얘기하고 따로 얘기하는 걸로 하고 장인어른 화요일이 누구였지? 아틀이야 얘기하지 말고 내가 없었죠. 나도 없었어. 맞네. 나 맡기고 갔던 것 같아. 맞네. 폈네. 아, 카타가 그때 좀 홀스 문제도 있긴 있었지만 카타 자체가 아트리아님의 문제가 아니라 카타 자체가 좀 어려웠었고 내가 없어서 그래. 근데 웃긴 게 그 방송 끝나자마자 게임 돌려가지고 쿼드라 킬링 가있더라고 카타로 다 잡아가면서. 그래서 자기가 억울해서 막 영상을 찍어서 올렸어. 근데 이미 방송은 끝났으니까 여러분 한번 좀 검색해서 보고 응원 좀 해주세요. 저 그리고 그 모래폭풍 카타리나 할인해서 샀던 거 진짜로 청약 환불했습니다. 수요일은 CPL이었나요? 유메타고 CPL 결승. 아 CPL 결승. 누가 이겼지? 기억이 안 나. MVP 하이트. 아, 하이트가 이겼어. 아 MVP 하이트가 이겼지. 정말 잘했어. 잘했어 그때. MVP 하이트 진짜 잘하고. 난 안 봤어. 잘했어. 그리고 수요일에 당분 유메타 고정 확정. 축하드려요. 그거 확정이 아니라 그날 했는데. 내가 재밌던 게 아니라 경기가 재밌었어. 그래서 흥했단 말이야. 아무튼. 근데 그걸 또 빌미로 그렇지. 이 옹졸한 우리 사장이 다음날 오자마자 역시 예능 당근. 딱 보면 막 맨 처음에 막 자기가 무슨 아이디어를 했다고 자기가 천재라고 막 홈페이지에 자랑하잖아. 아, 자기가 해야 된다고. 그래놓고 동생한테 일은 다 맡겨놓고 이제 좀 보니까는 이게 좀 뭔가 약할 것 같아. 여기서 발뺌 또. 당근한테 떠넘겨. 어 그러니까. 똑똑해. 되게 그런 거 보면 진짜 머리는 아 진짜 짱도 잘 굴려. 저번에 애들도 데려온 게 어느 정도는 애들 데려와 놓고 거기서 당근 형한테 말하더라고요.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니야? 아,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니야? 진짜 갔다가 누님 나 다음날 오자마자 역시 얘는 당근이도 재밌네. 얘는 고정 이러면. 아니 뭐 재밌으니까. 아 내가 재밌던 게 아니라 동기가 흥했다니까. 형이 형 덕분에 흥했을 수도 있지. 아 뭐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내가 보기엔. 그냥 경기가 재밌었어. 몇 번 해보면 알겠지 뭐. 아, 경기가 재밌었고. 아니 그냥 아니 맞아요. 그러니까 당근이 잘했어요. 똑같더라도 네가 잘하잖아. 대단하다 예능 쪽은. 그건 아닌 것 같아. 아니야 그거는 다 하다가 재미없으면 폐지하면 되지 뭐. 또 아무튼 그렇게 됐고 목요일에 장인어른 어제 목요일에 NLB는 아 얘기하지 않는 걸로. 장인어른 재밌었지 어제. 목요일 대박이었죠. 그러니까 확실히 이 주류 챔프가 장인어른이 나오는 게 그러니까. 비주류는 실패해야 할 가능성이 너무 높은데 주류는 무조건 성공 100%. 마인은요? 마인 재밌었잖아요. 실패했잖아. 실패했잖아 근데. 아~ 어제 다 세 판 다 이겼어요 장인어른. 어제 다 이기고. 네. 진짜. 아 맞다 월요일에 은밀한 개인 교수 있었네. 아 은밀한 개인 교수. 아시네. 콘셀에서 아. 되게 재밌었어요. 부처 콘셀. 예. 네. 진짜 깨알같이. 은밀한 게임이었을 때 콘셀러 대 팬이 됐다 팬 해야겠다는 사람 진짜 많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착하고 잘해주고. 사실 자기를 비난했던 사람 옆에서 방송한다는 게 그러니까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 옆에서 협회하려고 그래도 할 수는 없겠지만 못 하치지. 그러니까 유리몸이긴 하지만 난 방송을 안 봐서 모르겠네. 이번 주 다 맡긴 거 같아. 다 옆에서 뻗어 있었어. 그게 아니 할 때도 옆에서 뻗어 있었잖아. 맨날 나 도타2 해서 그래. 도타2 진행.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기억이 없다. 그래가지고 되게 콘셉트도 잘해줬고 홀스 지금 막 방송 보는 척 하는데 잠깐 들어와서 여러분 그런 거예요. 물타기 잠깐 안 봐. 그래 잠깐 로그인해놓고 잠깐 뭐 하는 척 하다가 게임하고 있어. 그리고 중간에서 막 다 본 척 게시판에 글 쓰고 역시 제가 없으니까 방송이 흥하네요 막 이러면서. 아니야 그렇게 안, 내가 보기에 오늘 딱 방송 분위기 보니까 홀스 뭐라고 쓴지 알아? 아 그래도 롤로아는 역시 내가 있어야지 막 이러면서 야 100%다 봐라 꿈찔했을걸? 꿈찔했을걸? 뜨끔했어. 야, 엄청 안 들어. 아니야. 놀러와까지는 자기가 없어도 재밌다 이런 말 못해. 자기 입지가 좋아지고 들어 없어. 없네. 그럼 없어. 그러면은 여기는 역시 내가 없으니까 산만하고 역시 중심을 잡아야 되는 여기 내가 있어야 뭐 바른 말 막 이런 얘기 나온다. 100%다 이거. 시청자들 의견은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 100%야. 이건 진짜 100%야. 뭐 단군 자른다 그런 얘기 하시는데 단군 자르면 방송을 자기가 다 해야 되거든요. 다 해야 돼요. 못 잘라. NLB 배틀로얄. 야 얘는 다 해야 돼. 일주일에 7시간씩 방송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고 뭐지? 월드 오브 탱크 이런 들어보면 다 해야 돼. 테러로 내가 했다고. 테러로 홀쌤이 하는 거 생각 해봐. 옛날에 뭐였죠? 끔찍하다고 그 어린이 게임도 하셨었는데. 어린이 방송을 하는데. 맞아 그 리듬 게임 뭐였지? 리듬 게임 알투비트. 아 알투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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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쌤이 한다고 생각해봐. 아휴 진짜 여러분 그래요. 지금 뭔가 앙금이 많으셨는데 지금까지 롤로에서 홀쌤 아무 말 없잖아 지금. 얘기를 못하셨던 그런 부분을 다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게임하고 있어 게임. 응, 게임하고 있어. 근데 뭐 어쩔 거야. 까라 못 까야지. 아 본인이 까달라고 했어요. 아 까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현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냥 거짓말 했나? 거짓말 아니잖아. 거짓말이야? 전혀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더 팩트 더 팩트. 딱 팩트만 진짜. 팩트만 얘기합니다. 결론은 네가 하는 거잖아 이제. 나 게임 주간평가는 단군 고정으로 가는 걸로. 역시 낙겜의 탑. 나 탑죠? 낙겜의 탑은 이런 거 하지 마. 진짜 짜증나니까. 나 부담스러워. 야, 네가 너 얘기한 거 하잖아. 얘기한 아, 거. 그거 한 마디 한 거 갖고 그거 갖다가 아 그냥 한두 마디 하는 거지 막 그거 갖고 역시 당근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다. 이거 막 부담스러워 가지고. 아니야, 내가 나올 무조건 재밌어야 되나? 막 이러. 이거는 네가 더 퍼뜨린 거 같은데. 아니야. 방송 때 언급 엄청 많이 했어 이거. 몇 번 안 했어. 아니야, 많이 했어. 근데 사람들이 인정을 하니까 그것도 퍼뜨리는 거지. 역시 그럼 한번 고정하는 거. 역시. 카피도 잘생겼다. 카피도 귀염둥이. 아무리 퍼뜨려봤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 안 그러니까. 근데 팩트와 이게 팩트가 아닌 것과의 차이라고 할까? 그리고 그게 있는 것 같아. 단군화수로 좀 낙겜을 별로 모르던 고정 시청자 팬을 확보를 했어. 그 중에 한 명이 쪽지를 보냈던 거고. 뭐가? 진지하게. 아 이거 한번 틀어줘야 되는데. 무슨 쪽지를 보내? 쪽지 보냈었다며 진지하게. 아 진짜 개이냐고? 아니라고 그렇게 음지 있던 시청자를 낙김이 건져 올린 아 당근 형이 건져 올린 거 같아. 좋은 점 많이 해줘. 아, 진짜 저한테 물어봤어 누가 쪽지로. 그러니까 진짜, 어린 친구들이 뭐 진짜 그런 식으로 관심이 있냐고. 저는 그런 쪽 그런 분들하고는 좀 성향이 다르고요. 저는 정상적인 성향을 갖고 있고 그분들 비정상적이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분들 비난하고 자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어떤 그런 정체성도 인정을 하는데 전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형이 인정하니까 형이 이해해 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해는 하는데 난 아니라고. 난 아니라고요. 그분들은 뭐 비난하거나 싫어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 개인은 장애가 아닙니다. 병도 아닙니다. 왜 이래 아무튼 아니, 그거는 고민 있고 그러신 분은 단군 형한테 쪽지 보내시면은 뭐 솔직히 담백하게 얘기해 줄 테니까 그건 그런 쪽은 몰라. 정의 내릴 필요 없고 그냥 각자 생각을 그냥 머릿속에 그냥 감고만 맞아. 있으면 돼. 그걸 그러니까. 네가 정의를 내릴 필요 없어. 정치, 종교 그런 어떤 거는 그냥 각자 생각을 존중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쪽지 보내주시고 근데 난 아니라고. 나중에 프로그램 만들까? 찍고 자 다음 이태원 가서 찍고 다음 주 저희가 배틀로얄에서 이렇게 화장하고 이렇게 소식을 들으셨겠지만 멜빵 바지 이렇게 단군이 간다. 네, 소식 들으셨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 아주부 블레이즈와 아이즈라고 경기를 하죠. 아주부 블레이즈와 이미터스 게임 이미터스 게임의 배틀로얄 네, 배틀로얄 대진이 완성이 됐습니다. 블레이즈가 흔쾌히 오케이를 했고 사실은 자강 경기도 어쨌든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은케이 그 섭외를 수락을 했고 블레이즈 쪽 이야기를 보니까는 이제 아무래도 또 그동안 그런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은 블레이즈가 의도했던지 않았던 뭔가 패간 수련 막 좀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블레이즈가 최근에 아주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제 선수들 개인 방송도 나가게 됐고 그 다음에 좀 이런 식으로 출연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팬들이랑 가까워지고자 하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었어요. 그거 수가 있었어요. 아까 저 일단 뉴스에 뜬 내용이지. 네, 기사 쪽에도 보니까는 나는 아직도 의문인 게 지난주에 패간 지난주에 패간수련 얘기하는데 난 패간수련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옆에서 패간수련이라고. 근데 이게 패간수련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개인 방송이라든지 그들의 뭐 연습 경기 혹은 그들의 전략 이런 걸 볼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저희한테. 그러니까 그게... 잠깐만. 그건 아니지. 야, 잠깐만. 그럼 딴 팀은 그거 다 공개했어? 그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쪽 사정인 것 같은데 딴 그 나 패간수련 했단 말 전혀 동의 속에서도.